2023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작된 사업입니다. 주거위기가구란 거주지 붕괴, 화재 위험이 있거나 노숙, 고시원 등 비정형 주택 거주로 주거 상황이 열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모금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기간은 4월 말부터 10월 초이며 지급기간은 5월부터 11월 말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거주하는 주거 위기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나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동주민센터나 구청,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목적, 부채 상황 목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며 대상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사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는 신청 접수 안내를 공지하면 신청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치구에서는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모아 복지재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구에서 제출해 주신 신청서를 복지재단에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배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솔루션을 제시하고 배분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자치구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자치구에서는 선정 결과 공문 접수 후에 임차보증금 지급 요청 공문을 재단으로 발송하고 재단에서는 7일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입금하게 되며 신청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관에서는 지원가구의 사후관리 및 만족도를 확인하고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기관에서 자치구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자치구에서 재단으로 결과보고서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관의 주요 역할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최소 3개월간 사후 지원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배분심의 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신청 차수는 공문 확인 후 작성해 주시고 대상자 발굴 경로도 기존 대상자인지 신규 발굴 대상자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실 수 있으나 세대주가 아닐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금액은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금액 중 비보증금액, 예적금 등 자산을 확인한 후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선정합니다. 주거 이전에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최대 지원금액 이상의 자산 소유 시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상황은 주거 점유 형태별로 체크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총 보증금과 본인 부담금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비 체납 내역이나 부채 내역이 있을 시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계약 및 임대주택 선정 현황은 새로 이사갈 집이 구해진 경우 해당 사항 있음에 체크한 후 주택유형, 이주 예정일,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사갈 집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주거지 미계약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구분과
긴급복지지원 여부는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기관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추천사유 작성란입니다.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 결과 및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위기 구분란은 다각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거주지 위기는 가중치가 반영되므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후 계획란의 주거 계획은 자금 조달 계획, 희망 거주지, 유형 등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내용이 미흡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빠진 서류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기관에서는 자치구로, 자치구에서는 복지재단으로 전자결제를 활용하여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신청기관에서는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시고 잘 접수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안내입니다. 신청 마감일 후 2주 이내에 배분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며 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 공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정 대상자의 경우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미선정된 사유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대상자의 경우 선정 안내문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선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상황이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요청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집을 계약 후 신청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관에서는 자치구 희망온돌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계약서상에 있는 임대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와 임대인 통장사본이 동일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S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오니 주택 유형별 추가 서류를 확인하시어 해당 유형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은 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대납을 하게 됩니다. 대상자 또는 신청기관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지급 요청 공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S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확인 절차상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선정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선정일 경우에는 해당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선정 후 3개월간은 사후 지원이 필수입니다. 신청기관에서는 대상자 이사 후 거주지 모니터링 및 추가 자원 연계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이사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입니다. 가정 방문일자는 이사 후 최초 방문일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원금은 선정금액이 아닌 실지원금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후 계약금액은 지급 요청 시 제출하셨던 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고 임대주택의 경우 총 보증금과 본인 부담금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민간 자원인지 공공 자원인지 구분하여 체크해 주시고 중복 지원인 경우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주거지 사진도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후 지원 상담 기록은 시간 순으로 작성해 주시고
변화 사례란에는 이사 후 대상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족도의 경우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사 전후 재무님을 확인 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증빙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한부이며 SH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신청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셔서 자칙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타구 전출 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는 자치구에서 재단으로 전자결제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자 및 취소자 관리입니다.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취소하는 경우도 공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연장 또는 취소 사유를 공문에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및 주택금융, 주거비 및 위기가구 지원 관련 자원정보, 주거복지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추가 자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관련 자원정보들입니다. 2023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자료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관련 FAQ 안내입니다. 첫 번째, 사업 신청서는 자치구만 재단에 제출하실 수 있나요? 네, 최종적으로 자치구에서만 재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는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서울형 임차보증금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다른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내용으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원 후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했는데 결과 보고를 전출 동에 이관할 수 있나요? 결과 보고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2023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